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확인 설명, 아까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29번. 자, 29번 쪽으로 이제 한번 오시면은 여기도 자,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 중에서 법령인데 설명 중에서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여기도 이제 우리 판례 쪽인데 뭐 판례 1번 아주 간단하죠. 개설 등록하지 않는 사람. 않는 사람이니까 좀 무등록으로 3학년 3반의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 그냥 문장만 길고 우리 판례도 이렇게 문장 길고 한꺼번에 쭉 내본 적은 거의 없을 정도니까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2번 같은 것은 스스로 몇 건 이런 겁니다. 한 10건 중에서 한두 건 그리고 두세 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써라.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한두 건 못 쓰면 문제가 안 돼도 여기는 어쩌다가 그냥 한 건 정도, 한두 건 정도 쓰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도 그대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몇 건의 중경을 수행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무자격자가 한 일곱, 여덟 건은 다 무자격자가 썼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대여로 문제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판례들은 또 유사하면은 다 똑같이 때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이 개설 등록을 한 채,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보수 지급을 약정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무효. 뻔할 겁니다. 유효. 그러면 우리도 자격증 안 따고 계약서 쓸 거예요. 막 이럴 겁니다. 무효.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4번은 요거 꼭 조심하실까요?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이제 우리 개업에 흉내를 내는데 중개 해당 하겠냐고. 자, 바로 이제 4번 볼까요? 여기 이제 해당한다. 이렇게도 내볼 만합니다. 자, 자격증과 그리고 등록증을 대여받아서, 여기 대여받아서가 포인트입니다. 받아서. 그러면, 자, 등록증 자격증은 A인데, B가 대여받아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그리고 직접, 그 다음에, 그 이제 의리 자격증 소유자겠네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그럼 우리 자격증을 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계속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갑의 이런 행위는 그 대우받은 그 갑의 행위는 중갱에 그럼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않는다가 맞죠. 우리 개업이 알선하고 그리고 이제 보수 받고 하다 보니까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쭉 나왔었다가 저 끝에다가 해당한다. 그러면 X. 그럼 보수 받겠네.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실까요? 철저하게 보호 안 해줄 거예요. 그냥 교도소나 확보낼 거예요.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건 너무 쉽습니다. 중개보존 책임이 없대. 그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구상권은 뭐니? 그럴 겁니다. 중개보존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한테 손해를 입히면 중개보존을 고용했던 개업공사 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그건 행정 책임이지, 게입니다.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도 유사하게 추문제 네 번이 너무 쉬웠죠. 진다, 안 진다, 책임? 진다. 양, 여기는 연대지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게입니다. 연대 책임이니까 5번이 틀렸고, 하다 이런 문장 좀 길어도 금방 알 수는 있을 겁니다. 답은 또 쉽게 나올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에는 선매네요. 선매. 토지거래 허가는 그냥 딱 하나가 나옵니다. 선매. 공익사업용 토지로 아주 좋은 땅이 나왔다. 기다려. 딱 기다려 해갖고 내가 사러 갈 테니까 선빵을 날리는 게 바로 선매입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이용을 안 하니까 자, 여기도 이제 선매하겠다. 그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무슨 가격이요? 그 다음에 가격 통보. 그 다음에 언제까지 선매를 끝낸대. 이런 것들은 이제 한문제감으로도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허가는 전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볼까요? 요게 이제 선매 대상 맞죠? 신청이 있는 토지 중에서 토지를 이용을 안 하네요. 집 짓는다 그러더니 집도 안 지어, 농사도 안 지어. 그럼 내가 사러 갈 테니까 기다려. 그런다고 했습니다. 선빵을 날린다. 감정 쌓여갖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요 문장은 좀 애매해서도 그냥 당연하겠죠. 국가 등인데, 토지주택공사 등인데, 매수 신청 시에 매수할 자로 당연하잖아요. 지정된 자와 동일하다. 맞잖아요. 뭐 사는 사람이나 매수 청구 시에 매수할 사람. 요 사람 이제 선매자가 될 건데, 동일해요. 맞아요. 오케이입니다. 문장만 괜히 뱅뱅 돌려놔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개월하고 15일 이런 것도 정말 잘 내봤습니다. 허가 관청은 선매 대상 토지에 관해서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 계속 기다리니까 지정해서 토지 소유권자한테 뭐 한다? 알려준다. 맞잖아요. 그 다음 이제 중간에 가격이라도 좀 알려줘라. 드려볼까요? 15일 이내 이런 건 이제 또 바꾸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매 조건을 가격 등 맞잖아.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협의겠죠. 서면을 토지 소유권자한테 통지해서 그죠? 협의를 해야 한다. 맞았네요. 그 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선매자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 30일 이내
그 다음에 협의 조서를 허가 간청이 있을 줄 알았는데 30이 아니라 너무도 심한 기간 할 것 같은데 1개월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31번은 명신탁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긴 나올 건데 답 쉽죠. 자,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좀 이자가는 신탁자가 맡겨놓은 거니까 팔면은 뭐가 성립해요? 횡령죄 성립해요. 이런 것도 이제 특강 자료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볼 겁니다. 근데 이자가는 잘 안 낼 겁니다. 그냥 우리 개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입니다. 내본 적도 거의 없는데 횡령죄 때문에 이자간도 신경 한번 써봐라. 그입니다. 그럼 이제 자, 2번 볼까요? 중간생략경. 그럼 신탁자가 사. 지 앞으로는 등기를 안 해. 그러니까 중간생략계 등기형 고스름입니다. 중간생략형 명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판례를 바꾸어서 안 한다. 이제 2014로 나가는 판례. 아직 우리 민법이 될 건 법령이 될 건 이렇게 바꿔놓고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어찌 안 내는지 아주 근질근질 할 건데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을 받아서 둘이 친하다 계약형 그러니까 이제 위임명 계약형 명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 임의로 처분하면 누구 가지라고 해서 수탁자입니다. 너 가져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뭐 지껏 지가 파는 거랑 다름없으니까 맞아. 그리고 신탁자 수탁자 형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2억을 무슨 3억이라고 내본 적 있었네.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 정말 괜히 명의 받아주면 집 팔아야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죠. 정말 이거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 수탁을 막 교수하면은 그대로 우리도 얻어맞습니다. 지금 이제 방조죄가 제재가 없어졌고 1년에 3천짜리 방조죄가 없어진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거들면 안 되고 아예 알려주면 교사자가 되니까 아예 그냥 우리 명신당은 시험장 나오자마자 그냥 머리 심하게 흔들어 갖고 명신당 다 빼버려야 됩니다. 나는 몰라 이래야 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꾸 방법을 알려줘 이럽니다. 자, 5번에 볼까요? 명신당자에게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액에 뭐 5, 5, 그 다음에 10, 10,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구간마다, 금액마다, 그 다음에 100번에 3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맞았죠. 과징금은 정말 30%. 밥상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첫 번째 10%, 두 번째 20%.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뭐 1번, 2번 아주 간단하죠. 3번도 어렵지 않고 근데 4번 정말 보실까 꼭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내볼 만합니다. 여러분도 아주 예전에는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리 가서도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당해 중개 행위를 했던 거리 가서나 확인 설명서는 똑같다고요. 서명 뭔가입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요 확인 설명서에다가 공인중개사와 그다음에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뭐라고 서명 또느냐 아니라 서명 민, 서명 민입니다. 아주 더럽게 치사해 그럴 건데 답은 정말 그렇게 나옵니다. 서명 민, 서명 민 날이. 자, 이 정도 보이면 시험장 가면 하나 정도만 틀리고 나오고 하여 출제원들도 자, 다 맞추면 뭐 그냥 뻘쭘하니까 하나 정도는 예의로 틀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정말 거래 금액이 아닙니다. 거래 예정. 완성되기 전이니까 예정 맞아. 그 예정 금액으로 기준으로 하고 계산해서 적는데 받을 때는 거래 금액으로 받아야 되겠죠. 5번 맞아. 답은 몇 번이요? 4번. 여놈이 틀렸다. 또는 때문에 틀렸대요. 그게 보이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이제 33번 이제 묘집 문제가 나왔을 건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박스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3개에서 4개. 이 정도가 되는 거지. 이건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많으면 네가 한번 풀어봐. 이거 1분 만에 풀리나 해갖고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안 내긴 할 건데 그래도 그냥 박스에다가 한번 묶어놨으니까 설명서 쓸린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보실까요?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맞죠? 30일 꼭 30일 면적도 30 그리고 30일 이내 그리고 과태료 여긴 제재 안 내봤는데 300만 원이야 과태료 이런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매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저기 이제 지주도 때문에 특별자치도지사라고 했을 거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았죠? 30일도 맞았고 해놓고 나서도 맞았고 사후 신고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틀린 것은 기억번 들어갔으면 틀려 게임이다. 기억번 맞아 게임이다.
그 다음에 화장도 화장시설 하려는 시장 등한테 뭐 한대요? 신고, 그렇죠?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장을, 그죠? 묘를 여는 것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사전에 뭐 다음에 개장지 핫 여는 거였으니까 사전 맞고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이제 경리한 디거 이런 놈들 들어가면 다 맞는 거니까 틀려. 한 이 정도 되면 거의 답이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저거 합장에다가 20 해놓고 왜 틀렸느냐 이렇게도 나와봤습니다. 먼저 공설. 개인은 빼야되겠죠. 가족이죠. 종족문조, 법인 묘지, 두 개 이상이 묘지 맞아요. 그 다음에 분묘, 그 아래 볼까요? 하여튼 다 포함시켜서 설치구역의 면적은 10 맞죠. 개인 묘지가 30이니까 맞죠. 그리고 합장은 뭐라고요? 20 이러면 안 되고 조금만 또 줄여봐야 됩니다. 얼마? 15. 15 맞았습니다. 저것도 치사하게 가로를 시험 문제에 기출 문제 내봤었다는 겁니다. 20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문장 맞아요. 니들도 맞았네. 그리고 개인 묘지는 얼마라고요? 30 맞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유번에 우리 개인 그리고 가족 묘지를 조성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자꾸 뭐 면적하고 이제 또 신고 시기가 약간 또 달라졌는데 자연장지에 조성을 마친 후,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시장들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거 이제 두 개.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33번입니다. 33번에서 자연장지만은 거의 안 내보긴 했었는데, 자, 종중문종에다 허가다. 이렇게만 내봤는데, 자, 오늘은 그냥 자연장지만, 그 다음에 요거 면적. 자, 면적은 한 번도 안 내보긴 했습니다. 면적. 네, 면적하고, 그 다음 절차는 종중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절차. 이렇게 절차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냥 우리 뭐 개인 묘지 이렇게 개인 묘지나 가족 묘지 등 할 때 이제 요 묘지는 그냥 이렇게 매장하는 겁니다. 봉을 세워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매장할 때도 봉분은 요거 봉분이라고 했습니다. 봉분은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1m? 그죠? 1m 이하로서 설치를 해야지. 그냥 너무 높게 하면 저기 하느님하고 대화할 거요. 이러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분은 얼마라고요? 약간 평평하게. 그죠? 50cm. 그럼 반이다. 그입니다. 뭐 0.5라고 해도 되긴 할 건데, 50cm 이하로 오겠다. 네, 그럼 100cm겠죠? 자, 50cm 이하로 설치해라. 이렇게 면적도 이렇게, 네, 여기는 면적이나 높이도 다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철거해라. 이행 강제가 막 들어올 겁니다. 근데 자연장지는 그렇지 않고요. 저게 이제 우리 나무 밑에다가 입니다.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시신 묻는 거기입니다. 자연하고 어울린다고. 그리고 그냥 잔디 밑에다가 잔디장이라고 합니다. 수목장, 잔디장 그러잖아요. 잔디 밑에다가 이렇게 시신 묻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자연장지 아주 적극 권장한다는 겁니다. 꼭 어디 추석 때나 설 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런 건 알 필요 없는데, 저기 한 2016년 정도 되면은 전국에 한 53곳 정도의 자연장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개인 자연장지, 이렇게 개인 묘지가 아닙니다. 자, 금방 보시는 거 이제 묘지고 개인 자연장지. 자, 요놈이 이제 옛날도 30년을 다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면적, 요 면적이 100. 여러분 이제 같이 또 100으로 왔습니다. 원래는 또 100이었었는데 다시 30이었다가 또 다시 100제곱부터 미만 100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절차는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는 사후 신고, 요것도 30일 이내입니다. 사후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가족의 가족 묘지 말고입니다. 가족의 뭐 자연장지에. 자, 요놈도 이제 그러니까 예전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1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미만. 미만으로 왔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전에 이렇게 두 개가 똑같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두 개 딱 똑같이 왔고요. 근데 여기 이제 또 절차가 좀 달라졌습니다. 요 놈도 사전신고입니다. 사전. 요건 사전신고고. 요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특강 자료 때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 겁니다. 요 놈은 사전으로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족묘지는 허가인데, 그 다음에 면적이 좀 줄긴 했었는데, 절차는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이제 사전을, 그러니까 종중하고 그 다음에 가족하고 둘을 같이 또 묶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놈 두 개를 같이 묶었었는데 약간 또 다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중하고 문중. 종중 문중에 요건 묘지 말고 그거 이제 천이었고 허가였고, 종중 문중 자연장지입니다. 이놈 이제 2000, 이놈만 이제 겹경사는 그대로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하로 이제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놈은
여기도 이제 요것도 같이 이제 사전 신고. 그러니까 요놈은 안 달라졌습니다. 사전 신고로.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가 우리 가족하고 요놈 이제 같아졌습니다. 옛날에 요놈이 두 개가 같았는데 지금은 요놈이 이렇게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네 번째, 법인. 법인의, 법인 묘지 말고 그건 10만입니다. 법인 자연장지. 요놈은 이제 5만. 5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요놈도 오히려 반토막 줄었습니다. 이상.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요놈은 이제 그대로 절잖아, 허가. 그 다음에 종교. 종교는 이제 종교까지 뭐 내보지 않아요. 종교, 자연, 종교 자연장지. 요건 이제 4만. 4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그리고 규모가 크니까 요놈도 허가 받아라. 라고 해서 요놈 두 개가 자꾸 이제 왔다 갔다 좀 하니까 요놈만 정리를 좀 잘 한번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요게 이제 옛날에 이제 요놈도 이제 사후였었다가 사전으로. 그러니까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사전이다, 사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문장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바꾸면서 법전을 이렇게 겸해하게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사전이 맞습니다, 사전. 그죠. 예, 사전이 맞습니다, 사전이. 그리고 요놈은 이제 그대로고, 그리고 요놈도 이제 30이었다가 다시 이제, 다시 100으로. 그러니까 원래 요놈은 둘 다 100이게 맞았습니다. 100 미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긴 한데, 근데 요놈은 오히려 잘 안 나오고, 면적은? 그러니까 요거 다시 100으로 왔어요. 요거 다시 100입니다, 100. 아니입니다. 요거 다시 100입니다, 100. 예, 100으로. 그러니까 요게 좀 면적이 좀 왔다 갔다 좀 했었는데, 요거 100이. 아, 그리고, 아니, 그거 혹시 거기다 잘못 체크할지, 뭐, 개인 묘지 아니죠. 아, 그러니까. 아, 그랬는데, 여기도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개인 묘지는, 예, 30묘지, 개인 묘지는 맞습니다. 30제곱미터, 이것도, 여기는 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요거 쓰는 거, 이렇게. 봉우리 내서 쓰는 거, 요거 이제 3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개인 묘지, 종종 묘지, 이 묘지에서는 그건 면적이 나왔어요. 뭐 60이다, 20이다 막 나왔었는데, 근데 자연장지는 아직 면적은 안 내봤어요. 절차는 내봤어요. 종종만 한번 내봤습니다. 종종에다 허가라고, 요놈은 사전신고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면적도 요즘에는 조금 더 시험 문제 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요것만. 요거 이제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이제 특강자료 이제 드릴 때, 그때는 한번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개인하고 가족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는, 그 다음에 자연장지 조성을 마친 후, 그 다음에 30일 이내, 이건 잘못됐죠. 30일. 자, 여기서 30일 이내에, 그거는 개인만 그래, 개인만. 자, 이내에 이제 시장 등한테 신고해야 된다. 가족의 자연 장지도 사전으로 좀 달라졌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면적은 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요 비유번 하나, 요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종종 본적, 여기다가 허가라고 했고, 왜 틀렸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 한 24회 때인가, 종종 본적 자연 장지를 조성을 할 때는 면적도 더블로 커졌고, 절차도 가벼워졌고, 종종 본적 묘지는 허가였는데, 입니다. 조성하려는 맞았죠. 자는 시장 등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하려는이 사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호번은 맞았다. 면적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절차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호번 맞고. 그 다음에, 자, 2번에 법인의 자연장지. 아까 5만 이상. 조성하려는 경우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죠? 절차만 보통 많이 물어볼 거니까요. 여기는 그냥 개인 묘지, 종종 묘지, 그거는 면적을 좀 신경 써보시고요. 그리고 면적도 개인 묘지만 거의 물어봤습니다. 가족도 거의 안 물어봤고, 종종 본종 묘지도 안 물어봤고, 자연장지는 더 안 물어볼 것 같긴 한데, 절차는 알아둬야 돼. 기억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번은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우리 갑의 중개보정 의뢰과실로 그 다음에 손을 입혔습니다. 작년도 이거 유사하게 나왔었죠.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보증설정 시기가 이상하죠. 갑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저 보증설정이 등록기준이니 이럴 겁니다. 사무소 얻어라, 자격증 얻어라, 교육받아라 그랬는데 이전에 자, 손해배상, 이전이 이상하잖아요. 자, 그렇지 않았을 건데, 그저 업무 개시전. 그니까 거기에 딱 길목을 잘못 오시면 뒤에는 맞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한다고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고 공탁 하는 거 맞는데 등록 이전이냐고입니다. 등록해놓고 나서 대고나 있잖아요. 업무 개시전 그입니다. 업무 개시전이었습니다. 통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지. 등록 이전은 안 돼. 분사무소나 그렇지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2번 볼까요? 의뢰,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갑의 행위로 본다. 아주 정확하죠. 업무상 맞고 본다도 맞고 저걸 추정한다 아니면 뭐든 이렇게 내봤는데 2번 맞아. 근데 세 번째 볼까요? 또 답이 여기 있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갑은 의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밖에 나가서 누구 신나게 두들겨 패고 왔다. 그건 누구 팔자? 그러면서 봤구만. 병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모든이 아니라 뭐라고요? 근데 업무상, 자, 위처럼 업무상이지, 왜 또 모든이 여기입니다. 모든은 아니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 4번 볼까요? 갑, 의, 그리고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을은 직접 병한테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연대 책임, 연대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상한 소리 하더니 또 이상한 소리 하네. 그 다음에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돼서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했다. 자, 대신 물었잖아요. 그러면 공제사업자는 갑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요? 행사할 수 있어요. 또 받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놈 보험도 드럽게 치사하다고 했습니다. 답은 바로 2번. 이런 문제는 작년도 문제 유사하게 응용했네요. 게임단. 그리고 이제 35번은 요거 원본 4번은 너무 크게 뭐 신경 쓸 건 아닌데 시험 문제 간간히 어쩌다가 꼭 잊어먹어만 하면 늘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또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몇 개냐가 아니라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요. 몇 개 몰라도 풀릴 거예요. 여기입니다.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첨부를 해야 되는 경우는 박스에서 기억이냐 디귿이냐 우리 이제 그렇게 보실까. 첫 번째 휴업. 휴업 신고서는 등록증 원본이래요 4번이래요. 원본. 제발 액자 좀 떼세요 해갖고 벽에 걸려있는 거 그거 액자까지 쌀두고 하면 안 되고 한정치산다 그러니까 액자 떼갖고 그 다음에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되면 걸어놓으면 안 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폐허 때려치우잖아. 등록증 원본인가요 사본인가요? 원본은 뭐 하려고 원본 내야지 그럴 겁니다. 그죠? 원본 기업본 니은번 요 정도면 벌써 그냥 답이 한 두세 개만 남을 거예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인장 요거 이제 등록증에 이제 중간에 아래 보면은 그 등록증 서식을 책에서 한번 보면 더 편할 건데 그 신고서를 인장 변경 신고서 제출할 때는 등록증 원본이 필요할까요? 사본이 필요할까요? 원본. 중간 아래쪽에다가 도장을 날인합니다. 어느 도장 쓰는지. 이거 원본이 필요합니다. 디귿번. 우리 법전에도 자세히 없지만 원본 필요해요. 디귿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 여기도 뭐 걸어 놓을 겁니까? 등록증 뭐래요? 원본. 당연히 원본 필요합니다. 신고필증 원본이 필요하고 사본 들어가고 딱 이 정도까지 오면 이제 답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리정보사업자 지정 아까 500개 그런데 공인중개 아 거기도 이제 공인중개사 한 명이 이렇게 썼죠. 그게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사본 원본 줘버리면 나 다시 뭐 재발급 받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사본 가지고 오라합니다. 공인중개사 한 명 할 때 그 사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업은 등록증이고 그것도 사본이고 B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은 사본일까요? 원본일까요? 그 놈도 사본. 이건 안 그러나도 하여튼 사본 가지고 오라합니다. B번도 사본.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도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당연히 원본. 가져와 그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2번에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 근데 공인중개사 자기 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거 뭐 사본이 아니라 안 내. 그러니까 일어나잖아. 답은 맞추겠지만 아예 안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낸다 안 낸다? 안 내. 근데 아마 매수 신청들도 아직 안 내봤는데 근데 매수 신청들이 등록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기는 사본을 그죠? 내기 됩니다. 사본을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지만 또 얘는 또 내요. 자, 원본 말고 4번은 내긴 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기서 이제, 저기, 기억, 니은, 디귿, 니을, 그건 4개하고 15번.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5개. 저렇게 박스 저렇게 우라지게 안 많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게임입니다. 저럼 이제 경기 일으키고 거품 물고 우리가 쓰러질 겁니다. 저거 말이 안 되고요. 저거 한 5분만 해도 못 풀 거예요. 네가 풀어봐 그러면 출제원도 지도 못 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6번에 이제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2000 정확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당연히 틀린 건 없을 거고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그래야 됩니다. 하고 있는 그러면 엉뚱한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하고 있지 않는 거의 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2000이지 무슨 3000 4000 이러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까지 딱 인정된다는 2000 이내에 친족이 공동으로
보증금 1억이요. 그럼 사실혼자 5천, 이촌인의 친족, 형제자매들 5천, 이런 식으로 공동을 승계한다는 겁니다. 빚이 많아 그러면 1개월 내에 빨랑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도 옥탑방도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는 적용된다? 맞고,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그 다음에 임차인은 여기다 당사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임대는 더 말이 안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옆집에서 싼 집 있어? 나 나갈 거요. 그러면 도와주는 게 법이라고 했습니다. 맞아. 3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된 약정 표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뭐 1년을 1년으로 합시다. 우리는 10% 합시다. 아주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것도 공증받아도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효여. 국가한테 대들지 말어. 그럽니다. 4번도 맞아. 103조 위반이나 다름없어. 그럴 겁니다. 그 다음 5번 볼까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여기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됩니다. 어째도 답이 없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대항력 물었다. 근데 왜 들이대? 옆에 볼까요? 전입신고서 외에, 그 다음에 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을 짜도 받아야 안 돼요. 대항력에. 확정일자 필요하다 필요하자 필요하지 않다. 그건 우선 변제 받을 때나 확정일자 들이대는 거지입니다. 거주하고 전입신고역입니다. 근데 저런 문제 자꾸 낸다는 겁니다.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 효력을 모르니 이럴 겁니다. 뒤쪽에 이제 37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인데 틀린 거래요. 그리고 아까 뭐 1번 이제 뭐 이런 건 좀 어렵지 않거나 9억. 네, 근데 상가입니다. 9억 맞죠? 이제 달라져서 6억 천이 아니라 9억으로 달라졌다라고 기억하시려면 여기는 월세다 곱하기 100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부산은 이제 얼마래요? 개인 또 여기다가 5억 4천 이러면 안 됩니다. 부산은 제2의 서울이라고 이제 괌이라고 부산. 딱 그거 이제 그럼 16군 되겠네. 부산만 있습니다. 아까 세종시 그건 주택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6억 9천 맞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 자, 여기 최우선 변제권은 있다는 거 맞고, 아, 여기 이제 적용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그리고 우선변제라도 적용되려면 6억 9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종시의 경우는 5억 4천 맞습니다. 대전 옆에 이놈 주택하고 좀 헷갈려서 애매합니다. 거기 최우선변제하고 이게 적용금액이요. 맞아. 세종시는 대전 옆에 있어서 광역시하고 똑같습니다. 5억 4천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천 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저기 아래 가면 뭐 기장군 달성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광역시 군 열악한 지역이요. 옹진군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여기다 개인 또 저 위에 6억 9천 이러면 안 됩니다. 3억 7천. 올해 맞았습니다. 기타 지역으로 가요. 열악한 지역. 맞아. 4번도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파주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그 다음에 3억 8천만 원인 여기서 이제 3,800인 경우에 대항력권을 갖추면 임차인은 그 다음에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근데 파주가 우리 최우선 변제는 2014년 거 그대로 적용하면서 경기도 안산 그대로 있습니다. 안산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용인이라든지 경기도 광주 그렇게만 있다는 겁니다. 파주는 어디라고? 제일 아래입니다. 이게 막 적용 금액이나 아니면 또 최우선 변제 금액이나 여기 정말 헷갈리긴 한다는 겁니다. 막 섞어갖고 내면 아주 여기는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근데 우리 신문은 이런 금액 물어볼 거라면 당장 계약서 쓸 건데 적용 금액이 얼마라고 모르면 되겠니?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천에 천만 원입니다. 제일 아래 기타 지역입니다. 3천에 천만 원인지 저 38광땡 아닙니다. 광역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하고도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3천에 천만 원, 3천 대야 천만 원 받아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38번에서는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보증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경우 이제 6억 9천인데 그 다음에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여기는 뭐냐 뭐 대항력이나 그 다음에 계약갱신 권리금 이런 것들은 하다 초과해도 적용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적용되지 않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대항력은 6억 9천을 아니면 서울에 9억을 넘어가도 대항력은 적용돼요 안 돼요? 돼요. 됩니다. 자 그래서 10년 동안은 보호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 디귿번에 근데 묵시적 갱신이나 혹시 최단기간 이런 것들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오히려 적용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1년씩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자, 여기서 금액이 크면은 그건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디귿번 적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으로 증액
5% 이내로 한정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5% 오히려 넘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건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일본도 5% 제한된다. 이것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여기에 부담될 거예요. 그리고 민번에 권리금 횟수는 뭘 해줘야 안 해줘? 해줘요. 해줍니다. 9억 이래도 6억 9천 이래도 여기는 보호해줘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비우파하고 이제 지그대 국장하고 법무부 장관 조금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권리금 계약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 금액이 커도 적용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적용하겠죠. 그 다음에 권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적용하겠죠. 그 다음에 시업번에 3개 차임을 연체하는데도 이걸 계속 봐준다는 것은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하여튼 적용 금액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3개 차임 연체되면 나가. 계약 해지라든지, 그 다음에 갱신 요구도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번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응번에 올 차임으로 전환할 때, 그 다음에 제한되는 것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요건 적용이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지급법, 법무부 장관이 요거 이제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아까는 권리금이고 임대차 계약서를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뭐 비급이나 지급시나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용되겠죠. 근데 적용되지 않는 것은 디급번. 그 다음에 증액청구 5% 적용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인번에 차임으로 전환할 때,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그 다음에 최단기간 이런 것도 적용이 없다고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자꾸 나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9번에서 경매도 하나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설명지에서 옳은 거래요. 자, 이번은 정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매수 신청의 보증금은 신고 가격에 내가 써낸 금액을 10%로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얼마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1번 X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저 1할 오픈이 지금 최근에 1할 2푼으로 달라지긴 했었는데 요 문장 그냥 맞는 걸로 하긴 했었습니다. 저 가로 안에 뭐 적어 갖고 이제 아마 시험 문제 나올 때는 1할 2푼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요거 계속 내려갔습니다. 뭐 처음에는 25% 막 20% 그리고 15%였다가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는 다시 12%로 1할 2푼으로 하셔야 됩니다. 2번, 요거 이제 쭉 해서 이제 맞는 금액으로, 맞는 내용으로 보고요. 정말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항고했다가 돈을 떼인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야 이제 경매 불안해서 낙찰 받기 어렵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합니다. 2번, 요걸 그냥 맞는 답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 잘 보니까 우리 매수인은 매각대금 지급돼요. 이런 문장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돈 낼 때 아닐까요?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187조가 있잖아요. 경매는 언제 수익권 취득한대요? 수익권 취득하는 거 자꾸 물어봤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잔금, 매각대금 납부입니다. 잔금 내면은 그 돈 내는 행위로 수익권 취득하는 거지 등기도 아니고 촉탁도 아니라는 겁니다. 3번 X 저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요거 이제 보시면 이제 집어 던지고 이제 집에 가실 겁니다. 다 끝났어 이제 가도 괜찮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확정되면은 우리 매수는 법원이 정한 매각 대금 지급 기일에 기 뭐라고요? 기한 이제 하도 보니까 이제 잘 보이죠, 됩니다. 오늘 또 뒤통수 얻어 맞았네. 그럼 이제 시험장 가고 발목 잡힙니다. 기일 말고 기한. 기한입니다. 이건 정말 아주 뚜껑 열릴 일입니다. 기일 X입니다. 기한. 아무 때나 한 달 정도 주잖아요. 그럼 아무 때나 내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6월 1일에 애매하게 걸리면 출사방정 떨지 말고 나중에 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기일 그럼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왜 중간에 뭔데 이러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요즘 아주 맞들렸나 봐. 저걸 자꾸 내요. 4번도 X. 다음 5번 해볼까요?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낙찰 받으려고 했다가 안 받은 사람 또 매수 신청할 수 있다고요? 있다 없다? 없다 그입니다. 자꾸 사고를 치는 사람은 또다시 신청 못하게 합니다. 5번도 너무 당연한 소리고 채무자하고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사지 말어 이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0번 매수 신청 대리가 이제 또 한 번 나왔는데 뭐 일본은 그냥 간단하죠. 열흘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지방법원의 장한 때 그 사실을 신고를 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여기 이제 업무정지 사실을 저 정지 먹었습니다 라고 창피하게 출입문에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인자 저기 법령에는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 있어요. 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주소는 간판을 뜯어내야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협회는 그 다음에 통보를 받으면 저기 끝에 볼까요? 열흘 이내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전달 전달로 갑니다. 맞아.
그리고 근데 4번에 볼까요? 지방법원의 장은 저렇게 협회로 바로 안 갈 건데 전달 이건 아직 안 내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한다? 아니요.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보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협회를 감독해요. 입니다. 실무교육 받아라 했던 분께입니다. 하여튼 4번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보수의 지급 시기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예전에 좀 틀렸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약정 정말 약정 맞습니다. 약정으로 따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약정이었으면 돈 낼 때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착용을 중개보수하고 약간 비슷하다. 맞아요. 답은 4번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다 다음 주는요 특강 자료 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다 정리 한번 해볼 건데 한 다음 주 오시면은 거의 한 반 정도 저기 막 중개보수 넘어가서 반 정도 정리가 되니까요 거의 한 뭐 한 25개 한 거의 30개 가까울 정도로 정리가 좀 되고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 두 번째 정도에는 막 부동산 거래신 것부터 저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에 매수 신청 드릴까지 그거 다,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드릴 거니까 그거 한번 꼭 한번 들으시면서 10월에 그냥 나오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고요. 이제 바로 할 거니까 꼭 나와가지고 특강으로 한번 마무리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수 탔던 분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